안녕하십니까. 손 좀 보세요. 완전히 아까 이렇게 화면으로 계란 사진 찍을 때 보니까 그냥 아주 이렇게 새카매졌어요. 오늘 온종일 거기서 부들뱅이라고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요. 정말 제가 봐도 정말 다부진 여자 맞아요. 저는 이 자연에서 정말 식물을 사랑하고 또 버려진 그런 식물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거를 응용해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요. 그래서 그 부들이 조금 있으면 새순이 올라와 버리면 쟤네들은 힘이 없어서 물속에 쓰러져 가지고 그 물을 오염시키고 그런다 그래요. 그런데 오히려 또 이렇게 배서 제가 유용하게 쓴다면 우리 부들은 생명을 또 연장할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면도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그런 철제로 되어 있는 작업실이다 보니까 그 벽을 이걸 안 보이게 이렇게 전체 부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작품을 만들 거예요. 다음에 제가 그게 완성이 되면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버들 강아지 그 빙판에 누워서 이렇게 이렇게 서서 찍으면 그 부들이 아직 여려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. 파란 하늘에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 정말 잘 보일 것 같기도 해서 빙판에 누워가지고 뒹굴기도 하고 등짝이 딱딱 얼어붙었는데도 막 빼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한 정말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배불리 숯뚜껑 위에 또 불고기로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 지금 후배는 계속 주말마다 여기 와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여러가지 일을 도와주고 같이 즐기다 보니까 빨래도 못하고 막 여러가지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지금 도망갔습니다. 그런데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그 개울물에 얼음의 물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. 잠깐 촬영을 했는데 그래서 가는 길에 다시 좀 촬영을 해서 그 우리 구독자님들도 봄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우리 개울물 흐르는 소리를 좀 들려주자. 그래서 꼭 가는 길에 찍어서 얘들한테 보내주고 가라. 그리고 임무를 마치도록 했습니다. 저 역시도 오늘 이제 이거 업로드 시키고 우리 여러분과 봄을 같이 즐기고 또 제 일상적인 그런 브이로그지만 정말 힐링이 됐으면 좋겠어요. 아, 저 황소 같은 여자 일도 잘하네. 그렇게 하면서 칭찬도 해주시고 응원도 좀 많이 해주세요. 사랑합니다. 오늘 대단한 하루였어요. 제 숙제가 하나 끝났습니다. 이제 작품만 엮어서 정말 멋있게 만들 거예요. 그리고 오늘 또 고드름 밭에 가서 이렇게 그 아카시 나무에 그 계속 물이 고드름이 얼음이 얼어가지고 무거워서 막 허리가 꺾이도록 누워있어서 막 이렇게 항상 깨지고 그랬는데 오늘 가서 보니 아카시 그 가시에 가시처럼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려져 있는 거예요. 그걸 보면서 와, 우리 고드름도 양심이 있는지 내가 이 수정 가시를 만들어줄게 하면서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모습이 가시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어. 그 고드름이 흐트려지지 않고 오늘은 그냥 왔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, 이런 화면을 보면서도 우리가 같이 힐링할 수 있고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. 와, 이런 여자도 이렇게 자연에서 열심히 살고 있구나. 저는 원래부터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. 저는 진짜 노가다를 가서 못을 빼달도 뺄 수 있고 정말 뭐라도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황소 같은 여자예요. 정말 때로는 아무것도 못해요,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내숭을 떨고 싶지만 보면은 이미 그 인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몸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한 그 결과 최근에 이렇게 막 어깨도 아프고 막 그랬어요. 그런데 다시 완성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좀 몸을 살리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몸을 너무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를 이번에 절실히 느꼈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저 부들뱅이라고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한판 패고 돌아오니까 어머 나 팔 아픈 팔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하고 후회했답니다. 그러나 지금은 이 정도는 일도 아닙니다. 부들 한 100평 정도? 1시간 정도 뵀나봐요. 지금도 저 화면에 지금
엄청나게 막 지금 즐기면서.